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할 논문은 SOSP 21년도에 게재된 Scale and Performance in a File System Semi-Micro Kernel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스토리지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액세스 레이턴시가 되게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제 거의 수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던 커널 IO 스택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의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게 돼서 총13 마이크로 세컨드만큼의 레이턴시가 걸린다고 할때 그중에 절반인 6.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커널 IO 스택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커널 IO 스택을 배제함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성능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그 커널 IO 스택을 배제하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아이디어는 커널 IO 스택을 아예 거치지 않고 유저 레벨에서 직접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동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형식의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에 로드를 하게 함으로써 커널을 거치지 않고 이 라이브러리 형태의 파일 시스템에서 직접 디바이스에 접근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는 여기 스트라타랑 스플릿F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을 해서 빠르기는 하지만 일단 신뢰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디바이스에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파일 시스템 인테그리티 같은 시큐리티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파일 시스템을 디바이스 내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발표했던 DevFS나 CrossFS 같은 것이 그 예시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발생했던 뭔가 파일 시스템 인테그리티나 시큐리티를 그 해결해야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여기 파일 시스템이 안에 디바이스 내에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아직까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세미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미 마이크로 커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기존에 사용하는 두 가지 커널 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놀리틱 커널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와 같이 일단 OS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이 커널 스페이스에서 동작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커널이 뭔가 별도의 실행 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단의 시스템 콜을 받았었거나 아니면 디바이스 단의 이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받아서 뭔가 그 이벤트 드리븐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구조도 있는데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링이나 버추얼 메모리와 같이 핵심 기능들은 그대로 이 모놀리틱 커널처럼 그대로 이벤트 드리븐으로 동작하게 두지만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서버 시스템들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IPC를 통해서 해당 프로세스에 요청을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인 세미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에는 모놀리틱 커널이랑 마이크로 커널의 중간 정도 위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마이크로 커널처럼 모든 서브 시스템을 빼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만 유저 레벨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게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그대로 모놀리틱 커널과 같이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일 시스템을 유저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게 하고 하는 파일 시스템 세미 마이크로 커널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미 마이크로 커널은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유저 레벨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처럼 개발하는 데 상당히 커널에 비해서 상당히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브 시스템의 기능을 별도의 프로세스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과는 관계없이 시스템의 규모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신뢰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신뢰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를 통해서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도록끔 하기 때문에 뭔가 인테그리티나 시큐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고성능의 파일 시스템 3UI 프로커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챌린지가 있게 됩니다. 우선은 이 어플리케이션과 파일 시스템 간의 IPC의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파일 시스템 내부에서 디바이스의 접근이 빨라야 하는 등이 일단 베이스 퍼포먼스가 충분히 받쳐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격이 다른 I/O를 처리하는 성격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생겨나고 또 사라짐에 따라서 I/O 리퀘스트의 양이 잘 달라질 텐데 그 I/O 리퀘스트 양을 잘 처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돌아갈 때는 하나의 코어로도 충분하겠지만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게 되면은 하나의 코어만으로는 리퀘스트를 모두 처리하면서 밴드위스를 높게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코어 수를 늘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4개였다가 뭐 다시 1개로 줄어들거나 하면은 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것이 또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코어의 수를 다시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식으로 동적으로 코어의 수를 조절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UFS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능과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세미 마이크로 커널입니다. UFS는 스레드 간의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적당히 분배를 함으로써 락의 사용을 없앨 수 있었고, 그리고 저널링을 통해서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하면서도 스케일러빌리티를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노드들을 파일 시스템 스레드에 동적으로 분배를 하고, 그리고 I/O 리퀘스트의 양에 따라서 코어의 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UFS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FS의 구조는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크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U 서버와 파란색으로 표시된 U 리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 서버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로 일단 SPDK에서 제공하는 NVMe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커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I/O를 처리할 때 인터럽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디바이스의 폴링 주기적으로 리퀘스트가 다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폴링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디바이스가 I/O를 처리하는 동안 또 다른 일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ULib 같은 경우에는 각 어플리케이션이 동적으로 링크하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POSIX API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고도 이 UF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게 커널이 개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커널의 개입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권한 정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init이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그 파일 권한 정보를 이 파일 시스템 저장한 걸 제거하는 이 권한 정보를 로드하고 삭제하는 것 외에는 그 파일 시스템이 동작하는 동안에 커널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U 서버와 U 립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파일 오퍼레이션들이 처리되는데 이 파일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컨트롤과 데이터 파트가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링 버퍼를 사용을 하는데 이링 버퍼가 어플리케이션마다 존재를 하고 이 IPC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그각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스레드마다 할당받는 메모리 공간을 통해서 유 서버와 공유를 공유 이그 메모리를 공유를 함으로써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UFS는 캐싱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유 서버와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일단은 그 디바이스와 유 서버 간의 캐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닝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유저 레벨 블록 버퍼 캐시로 만들어서 이 아이노드와 데이터 블록 같은 것들을 캐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피닝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SPDK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읽고 쓸때 DMA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피닝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공간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캐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캐시로 버퍼에서 캐시로의 메모리 카피를 한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립과 유서버 간의 RPC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유립 안에서도 따로 캐싱을 하게 되는데, 이 유립 안에서는 파일 디스크립터와 데이터 파일 캐시 블록들을 캐싱을 해두게 됩니다.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캐싱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그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경우에 대해서 이 오픈에 대한 레이턴시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뭐 파일 캐시를 여기에 저장을 해두는 것은 RPC를 거치지 않고도 그유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게끔 함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유립 내 캐시들은 다 해당 프로세스에서만 볼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프로세스 내의 스레드들은 서로 공유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 서버에 있는 워커 스레드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만약에 IO 리퀘스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의 워커 스레드만으로는 이 디바이스의 밴드윗을 완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UFS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워커의 스레드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각 스레드는 하나의 코어에 피닝돼서 하나의 각각의 스레드가 특정한 코어에서만 돌아갈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워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스레드, 그 W0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워커와 그리고 다른 세컨더리 워커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왜 나누게 되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워커 스레드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워커 스레드들이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워커 스레드들 간의 락 컨텐션으로 인해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워커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프라이빗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그 블럭 버퍼 캐시 같은 경우에는 각 스레드가 나눠서 가지게 되고, 각자의 하드웨어 큐페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마다 존재한다는 하고 했던 이링 버퍼도 이 워커 스레드마다 각각 따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디스크 상의 데이터 빈맵과 아이노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 빈맵이랑 아이노드를 디스크에 쓸때뭐 512바이트나 4096바이트 정도로 쓰게 단위로 쓰게 될 텐데, 이거를 또 여러 스레드에서 같이 동시에 쓰게 되면은 그것도 따로 관리를 해주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각각의 스레드가 다른 데이터 빈맵을 할당받아서 처리하도록끔 했고, 그리고 아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그 하나의 섹터 크기인 512바이트로 설정을 함으로써 하나의 스레드가 그 별개의 아이노드를 쓰게끔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UFS의 구조를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UFS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FS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한 데이터 파일리즘입니다. 여기에서는 락 컨텐션을 없애기 위해서 스레드 간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유를 하지 않고 잘 분배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파일 시스템 워크로드가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 여기 아까 스레드마다 나누었던 데이터 스트럭처를 동적으로 분배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코어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렉토리 엔트리 캐시나 저널링 같이 파일 시스템에 필요하지만 그런데 스레드 간의 공유를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나 먼저 런타임 아이노드 오너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FS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각 스레드별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할당할 때 아이노드라는 분배 단위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네임스페이스와 오너십을 분리를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디렉토리에 속한 아이노드더라도 각자 다른 스레드에 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그 구조에서 살펴봤듯이 UFS의 워커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스레드와 그리고 그 외의 세컨더리 워커들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프라이머리 워커가 모든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디렉토리 아이노드들을 소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컨더리 워커들은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들만 가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프라이머리 워커가 모든 디렉토리 오퍼레이션들을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디렉토리가 관여를 해야 하는 예를 들어 뭐 리네임 같은 오퍼레이션이 하나의 스레드 내에서만 처리되도록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워커 같은 경우는 그 디렉토리 오퍼레이션을 처리하는 것과 또 별개로 각각의 파일 아이노드가 어느 스레드에 속해 있는지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분배를 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워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리드나 라이트 같은 파일 오퍼레이션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로드 매니지먼트의 목적은 적은 수의 코어를 가지고 높은 스루풋을 낼수 있는 워커의 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워커 스레드 외에 또 별도의 로드 매니저 스레드를 두게 됩니다. 이 로드 매니저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워커로부터 주기적으로 이 해당 워커들이 얼마만큼의 로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그 로드 정보를 토대로 몇 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각 워커마다 얼마만큼의 이제 로드 지금 가지고 있는 로드에서 얼마만큼의 로드 목표를 다시 로드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전달받은 워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한 아이노드 로드의 정보를 보고 이제 아이노드를 어떤 워커로 넘겨야 내가 지금 다시 전달받은 아이노드 고그 로드 고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이 다른 워커로 어떤 아이노드를 넘길지를 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넌 블록킹 쉐어드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렉토리 엔트리 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의 패스를 아르구먼트로 받는 오퍼레이션, 오픈 같은 것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UFS에서는 디렉토리의 오너가 프라이머리 워커만 될수 있는 만큼 이 패스 레졸루션은 프라이머리 워커에서만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엔트리 캐시가 꼭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 UFS에서는 이 락프리 해시 맵을 사용을 해서 디렉토리 엔트리 캐시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패스 네임을 통해서 해당하는 패스의 아이노드와 다음 레벨의 해시 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디렉토리 엔트리 캐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워커가 쓰고 세컨더리 워커들이 읽게 되는 싱글 라이터와 멀티 리더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프라이머리 워커의 개입 없이 세컨더리 워커가 패스 룩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UFS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위해 저널링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저널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저널링 파일 시스템에서 센트럴라이즈드 저널링으로 인한 보틀넥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UFS에서는 아이노드마다 로지컬 저널링을 사용을 함으로써 각 스레드 간의 코어디네이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아이노드에 대한 접근은 하나의 워커만 하도록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널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저널링을 사용을 하되 이제 각 스레드가 트랜잭션을 쓸때 필요한 블럭을 미리 알고 아토믹하게 그만큼 공간을 할당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저널링을 할수 있도록끔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PU는 20개의 코어가 있는 인텔 제온 골드를 사용했고 총 120GB의 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커널은 5.4.0 버전이고 SSD는 960GB의 옥테인 SSD를 사용했고 UFS에서 사용한 SPDK 버전은 18.04 버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범웨어 워크로드를 통해서 UFS가 IO 인텐시브 워크로드에서 좋은 베이스 퍼포먼스와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워크로드에서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각자의 16KB 파일을 만들고 읽고 쓰고 주기적으로 fsync를 하는 워크로드가 됩니다. 여기 아래의 그래프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ext4와 그리고 UFS의 서버의 워커 스레드를 1개부터 4개까지 다르게 했을 때의 성능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됩니다. 일단 먼저 베이스 케이스인 하나의 클라이언트와 하나의 워커를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UFS가 여기인 EXT4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이거는 fsync에 걸리는 시간이 UFS가 EXT4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클라이언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하나의 워커만 가진 UFS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 스트레이트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워커 스레드의 수를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리게 되면은 성능이 스케일러블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개까지만 표시하고 그 이상은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스레드의 수가 네 개보다 커지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워커가 버틀넥으로 작용해서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워커의 수를 동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UFS가 워커 스레드의 수를 동적으로 잘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8개의 다른 IO 인텐시브 워크로드 클라이언트들이 실행이 되고 종료될 때의 시간별 워커 스레드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클라이언트별로 워커 스레드들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하나가 하나의 클라이언트고 그리고 하나의 할당받은 워커 스레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각 어플리케이션이 1초의 간격을 두고 하나씩 실행이 되었다가 그리고 4개가 종료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4개가 종료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마다 하나의 워커 스레드가 할당된 경우에 대해서는 보시면 각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0.5 정도보다 거의 대부분 다 이하로 떨어져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UFS에서의 모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동적으로 워커의 수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코어의 수를 늘리고 또 줄임으로써 총72% 정도의 CPU 자원으로 최대 성능이 88%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evelDB에서 YCSB 워크로드들을 돌렸을 때 클라이언트 수 증가에 따른 스루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하나일 때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UFS가 EXT4보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베이스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 수가 늘어남에 따라 또 스케일러빌리티도 더 EXT4보다 더 좋은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EXT4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라이즈드 터널링으로 인한 보틀넥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UFS 같은 경우에는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터널링을 할수 있고 IO의 양에 따라서 워커의 스레드를 동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스레드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성능이 잘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워커의 수를 잘 조절을 해서 일단 클라이언트 스레드가 10개일 때뭐 4개에서 8개 정도까지의 워커 스레드를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FS 같은 경우에는 최신 디바이스의 좋은 성능과 스케일러빌리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파일 시스템 승인 마이크로 커널이고 이 어플리케이션과 관계없이 IO 리퀘스트의 양에 따라서 동적으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세미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방식이 파일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RevelDB 워크로드에서 EXT4보다 1.22배에서 4.6배까지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